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리 여기 진행하실 또 우리 원생이 누구지? 여기 했고 그 다음에 여학생이 진행할까? 원래 순서 아닌가? 순서? 그러니까 딥, 아니 순 그건 이따 다리 운동으로 하고 우리 남학생 중에 그러니까 딥스, 딥스는 요거 근데 케이블 크로스를 먼저 조금 배워야 돼요. 케이블 크로스는 처음에 좀 배우고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쪽 보시고요. 손잡이를 먼저 잡으세요. 손잡이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케이블 크로스 오버 이렇게 명칭이 돼 있죠. 이 운동의 명칭이. 그러니까 케이블 크로스 오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케이블 크로스 오버라는 의미 자체는 사실 과수축이지. 그리고 몇 번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근섬유의 수축 단계보단 신전 구간에서의 저항이 훨씬 더 손상률을 높이는 것이다. 수도 없이 반복했거든요. 그렇다면 케이블 크로스는 수축이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의 그 정지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 동작, 즉 근육을 신전시키는 이 동작에서 최대 신전을 주고 여기서 멈춰주는 게 사실은 더 근섬유를 더 많이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케이블 크로스를 진행하시기 전에는 이 중심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위치는 이 블럭과 블럭의 중앙 위치에 정확히 쓰세요. 우선 서고, 그 다음 손목 펴고, 그냥 양쪽에 이제 무게가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무게가 걸려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몸을 살짝만 앞으로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그럼 중심 잡히죠? 네. 조금 더. 아니, 그러니까 힙을 빼면 안 돼. 그냥 자연스럽게 앞으로 살짝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lean forward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lean.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는 느낌. 이 상태에서 이제 코어로 중심을 잡아요. 배를 이렇게 내려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모아보세요. 모았을 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모아주고 팔꿈치가 약간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보디빌딩 포징에 보면 이렇게 모스트 모스큘라 포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힘을 딱 주는 거야. 그럼 여기 힘 안 들어요? 들어. 지금 들어오죠. 네. 그럼 이 상태가 이제 수축 그 위치야. 그 다음에 천천히 벌려요. 천천히. 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더 조금 더. 스탑. 그러면 가슴 근육이 이렇게 외상방 되는 거 보이세요? 다시 모으시고. 모았다가 모으면 다시 이렇게 들어오죠. 다시 외상방. 외상방이라는 게 중요해. 이렇게 외측으로 위로, 외측 위로. 가슴 근육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 케이블 크로스는 가슴의 쉐입, 즉 모양을 잡는데 가장 최적화된 기구예요. 플라이보다 더 좋아요. 덤벨 플라이보다. 그래서 요 동작을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올리면 가슴 근육의 정지점이 약간 더 위로 올라가게. 그러면 기신은 그대로 있는데 정지가 위로 올라가니까 얘는 더 스트레칭 되겠지. 네. 그러니까 지금 요 느낌 오잖아요. 이게 딱 당겨지는 느낌. 거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수축시키면 돼요. 그때 멈추지 말고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오케이. 지금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폼으로, 이러한 가동 범위를 가지고 케이블 크로스를 진행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아까 두 분이 이제 그 트라이 세트를 보셨잖아요. 하신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딥하고 케이블 크로스를 묶어서 가는 거야. 자, 딥 한번. 아니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해요. 잠 한번 해봐서 이러한 그 어시스트 딥 머신은요 손잡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가면 좁아지고 뒤로 오면 넓어지거든. 근데 저는 맨 끝을 잡아요. 왜냐면 이게 뭐 어깨 넓이가 보통 남성 골격은 크잖아 여성들보다. 그래서 자기 어깨보다 좀 넓은 양손 간격을 유지하는 게 좀 이렇게 내릴 때 어깨 부담이 덜 오지. 이게 좁아버리면 어깨 스트레스가 많이 오거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손잡이는 좀 끝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손은 그다음 몸이 앞으로 이렇게 리인되는 거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쭉 내려가요. 다 여기까지. 그럼 완전히 하단이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은 지금 정지점은 위에 올라가 있고 기신은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위가 완전히 이렇게 길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슴 하단에 자극을 주는 방법론이 되는 거죠. 이때 몸을 조금 더 앞으로 더 이렇게 밀어주면 더 많이 신전되죠. 그러니까 이게 최대 신전이야. 그 상태에서 올라오세요. 올라왔을 때 이게 다 펴지면 다 펴봐. 일반적으로 다 필 거라고. 이러면 상완 삼두근에 자극이 더 많이 와. 그러니까 더 깊게 내려주고 올라오는 건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시. 그렇죠.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팔꿈치를 다 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슴의 하단부 이 부위만 아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죠. 8, 9, 10. 가슴 앞으로. 11, 12, 13, 14. 자, 두 개만 더. 하나만 더. 오케이. 됐어요. 요거를 조금 낮췄으면 더 힘들었겠죠? 네. 근데 가슴에 느낌은 왔죠? 스트레칭.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바로 요번엔 컴파운드 세트예요. 어깨, 팔꿈치 같이 쓰는 투 조인트였어요. 요번에는 어깨만 쓰는 원 조인트로 아까 배운 대로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셋. 조금 더 팔꿈치가 벌어지면서, 그렇죠. 약간 크게. 하나, 둘, 천천히. 열. 자, 15개 갈게요. 넷. 마지막. 오케이, 됐습니다. 자, 예. 어떤 느낌이셨는지. 아침에 깊게 늘어나는 느낌. 예. 그러니까 그 가슴 하단 쪽에 이게 길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한 3세트 정도 하면 가슴 하단에 이게 컷도 좀 얻어지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탁 도드라지는 가슴의 근육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냥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가슴 하단 부위에 그 해당되는 그 세트법, 딥스, 그 다음에 케이블 크로스 이렇게 진행해봤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여성분이 한번 해볼게요. 여성분이. 여성분도 한번 해봐야지. 충분히 돼. 자, 이거 딥스. 근데 이걸로 하면 이게 도와주니까 우선 거기 무릎 대고 올라타서 눌러봐. 눌러봐. 더 눌러요. 이렇게 눌러서, 그 다음에 몸 앞으로 약간 기대주고, 그 다음에 내려가야 돼, 이제. 이렇게 내려가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본인은 너무 넓어. 조금 더, 그렇죠. 자, 이제 밀어요. 그렇지. 다시 내려가고.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몸 앞으로. 그렇죠. 넷, 가슴 당기죠. 네. 그렇죠.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오케이. 천천히 놓으시고요. 예. 네. 되잖아요. 그죠? 예. 네. 좋은 머신이에요. 여성분들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한 장만 킬게요. 네. 처음에 양손을 잡고 블럭블럭의 중앙. 그 다음에 손은 이렇게 돌려서 처음에는 그냥 힘 빼고 살짝만 기울이세요. 스톱. 조금 더. 그렇죠. 중심 잡히죠. 이랬을 때 이제 코어를 이렇게 배에 힘주고. 그렇지. 그러니까 요게 딱 스탠딩 자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으세요. 확 모아야지. 자, 이제 위치는 일로 들어가고, 손목 약간 꺾어주시고. 그렇죠. 팔꿈치 좀 앞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힘주고 계세요. 힘 꽉 주고. 그럼 여기 가슴에 힘 들어오죠? 네. 그때 천천히 옆으로 이렇게 벌리시면 돼요. 천천히. 스탑. 여기서 어깨만 조금 더 위로. 그러면 가슴 더 당기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최대 신전. 그 다음에 수축. 시작. 하나,
멈추면 안 되지.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다섯, 넷이구나. 다섯, 조금 빨리.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다섯 개. 천천히. 열둘, 열셋, 다섯, 그렇죠. 네, 네. 한쪽 놓으시고, 한쪽 놓으시고. 어떤 느낌이셨어요? 네. 아, 가슴 운동이 됐네요.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가슴 운동 안 해보셨다고 그랬잖아. 네. 근데, 딥하고, 못하겠어가지고. 근데 이제 해봤는데, 지금 또 느낌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거보다는 안 하셨기 때문에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자신감의 결여로 인해가지고 나는 이 운동에 대한 별로 자신이 없어서 나 이거 안 할래. 뭐 이렇게 했는데 막상 시켜보니까 또 상황이 달라졌어요. 되게 잘 하시는 편이에요. 만약에 지금 뭐 이거 지금 처음 하시는 거죠? 네. 한 번도 안 해봤었죠? 네, 처음 해봤어요. 근데 처음 하는 거 치고 이 정도면은 뭐 웬만한 헬스클럽에 가서 이 정도 이렇게 하시면은 그 뭐라 그럴까? 아, 그 헬스장 정수기 물 좀 많이 드셔본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경험자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거죠. 뭐 손색 없었어요. 그 이렇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